그러면 2단원,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와서 이제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 짜인 단원에서는 우리가 문장을 놓고는 이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등의 성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문장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문장, 혼문장이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문장에서 주어가 하나, 서술어가 하나라고 하면 이건 혼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게 된다 하면 이건 하나 이상의 문장이 겹쳐져서 나타난 것이다. 하나 이상의 문장이 합쳐진 것이다 라고 해서 겹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절이 무엇인가 함께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절과 문장은 사실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의 완결된 내용이다라고 하면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주어와 서술어가 있으나 어떠한 문장 안에 쓰였을 때 이걸 문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절을 그대로 꺼내기만 해도 사실 걔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우선 어떠한 문장 안에 있으면 절, 그리고 어떠한 문장 안에 있지 않으면 문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겹문장으로 넘어와서 겹문장은 또 구조에 따라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안았을 때, 포함했을 때 이걸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그냥 나란히 이어지기만 했을 때,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뚝 끊을 수 있을 때 이어진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는 문장으로 넘어와서 아는 문장이 무엇인가 한번 볼 텐데요. 어떠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 안고 있으면 안긴 문장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의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명사절, 관용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각 절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이름만 보고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해당 안긴 문장, 절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물을 때에는 무슨 무슨 어로 끝나는 용어로 답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절이 명사의 역할을 한다 하면은 사실 서술형에서 괜찮은 답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대신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이 명사절이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보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절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심코 관형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틀린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형절은 관형어의 역할, 부사절은 부사어의 역할, 서술절은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인용절은 인용한 내용을 말해준다 혹은 인용한 내용을 표시해준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은요, 어떠한 문장 안에서 안긴 문장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역할을 할때 명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명사절 안에 있는 서술어에 명사형 어미, 음이나 미음, 기가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조사가 결합한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명사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문장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에 출제가 되었고요. 또 명사절을 만드는 명사형 어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미 완료된 일에는 음을 또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는 기를 사용한다는 내용 선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으면 또 좋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명사형 어미 음과 기가 사실 명사를 만드는 명사파생 접사 음 기와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 안에서 이게 절인지 그냥 단어인지 구분하는 문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절의 개념을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명사는 말 그대로 단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주어나 서술어로 다시 분석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여기 문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가 결합한 서술어에 지금 주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명사절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서술어는 아직까지 용언이에요. 바뀐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어의 특성에 따라서 여전히 부사어의 수식을 받기도 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 다음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요. 이렇게 여러 개의 관형사형 어미가 있는데 우리 이 관형사형 어미 보고는 또 동사랑 결합하는 는 혹은 형용사의 과거 나타내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동사도 되지만요. 던 이런 것들 출제가 많이 됐고요. 또 실수하기 쉬운 거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한 용어는 품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관형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거.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 동사예요. 근데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언을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부사절 역시도 마찬가지죠. 품사는 안 바뀌었어요. 그냥 형용사랑 동사예요. 그런데 부사형 어미가 결합해서 부사어로 쓰일 수 있게 바뀌었다 하는 거고요. 이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야기를 할때또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인데요.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떠하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서술어 자리에 다시 한번 주어와 서술어 구조로 된 안긴 문장, 서술절이 들어온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만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그냥 주어가 두 개, 서술어가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전체 문장에서 주어는 예,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서술절 이만큼이다 하는 거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서술절 안에 다시 주어와 서술어가 있다는 거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절은 별도의 표지가 없기 때문에 그 점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 다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 있는 인용절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인용격 조사고라고만 봐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격 조사라고에다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인용절을 표시하기도 하죠. 그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네요. 반면에 간접 인용, 인용격 조사, 고 사용하고요. 그 다음 종결 어미가 바뀌게 됩니다. 직접 인용은 말한 내용 그대로를 따옴표로 활용해서 옮겨요. 반면에 간접 인용은요, 이 의문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어디 가니? 어디 가요? 뭐 어디 갑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어디 가냐고와 같이 냐라는 어미로 바꾸어서 좀 단순하게 바꾸어서 문장에서 활용을 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에 대해서만 좀 더 살펴보고 이어진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은 둘 다 관형절이기 때문에 아는 문장의 체현을 수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보았을 때 조금 다르다 하는 거예요.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 내에서 문장의 필수 성분이 모두 들어가 있는 관형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형절만 똑 떼놓고 보더라도 전혀 생략된 성분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러한 동격 관형절은 소문이라든지 혹은 뭐 기사 아니면 뭐 이야기와 같은 그러한 체현들을 수식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식하는 절의 성분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동격 관형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문이 뭐예요? 영희와 철수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하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같습니다. 반면에 관계 관형절은 수식하는 명사와 동일한 성분이 문장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빼면 문장의 필수 성분이 하나 빠져 있는 그러한 관형절이 됩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문장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관형절로 들어가면서 아는 문장에 있는 거북선과 같은 성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아는 문장에 있는 성분을 우리가 안긴 문장에서는 빼더라. 그러면 이것이 관계 관형절이라고 부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하나의 문장이 있고 그 다음 다른 문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결 어미입니다. 그러면 이 이어진 문장은 무엇을 가지고 분류를 하느냐? 연결해 주는 연결 어미의 의미. 다시 말해 두 문장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 내려와서 살펴보면 첫 번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앞뒤 문장의 관계가 대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큰 차이가 없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는 것과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 그냥 단순히 나열한다면 순서에는 크게 상관이 없죠. 외에도 대조나 선택 등의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두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내려와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 경우에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어야 하는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버리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인을 나타내는 아서 어서 사용해서 만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비가 와서 땅이 젖은 건 비가 온 게 원인이고 땅이 젖은 게 결과겠죠. 그런데 땅이 젖어서 비가 왔다라고 하면 땅이 젖은 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억해야 하는 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의미 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이 어미들이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 사실 차이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요.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는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뚝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연결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비가 와서 젖었다는 문장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문장이 들어가 있죠. 의미는 같지만 단순히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얘를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으로 보고 그러면 부르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비가 와서를 부사절로 처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기능과 의미에는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서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의 비가 와서를 부사절이다 라고 설명을 해도 아 부사절일 수 있지 이렇게 인식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1번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되어 있는데 명사절 우리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혼자 밥 먹기 그리고 혼자 밥 먹기 뒤에 가라는 주격조사가 결합하여서 문장에서 무엇무엇이 싫다 하는 주어로 쓰인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나는 봄이 오기 전에 유학을 떠난다 에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나는 봄이 오기 전에 에서 봄이 오다 라는 절이 지금 기와 결합하여서 명사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것이 다시 이어지는 체언 전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에서 체언과 체언이 연속할 경우 앞서 나온 체언이 뒤에 이어지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의 음식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이 미은은 명사절이 지금 관형어로 쓰인 예시에 해당을 하고요. 딱히 조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3번 관형절이 안긴 문장이다 되어 있는데 내가 어제 만난 사람이 담임이었다 해서 관형절은 어제 내가 만난 사람에서 만난까지가 되겠죠. 사람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형절이 안긴 거 적절하다. 리을 내가 이번에 우리 반 반장이 되었다 되어 있는데 주어는 지금 나 그리고 서술어는 되었다 하나하나씩이죠. 그러면 이
반장이는 무엇인가 되었다 앞에서 복격 조사 이 또는 가와 결합했기 때문에 얘는 보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주어와 서술어는 한 번, 그리고 보어도 한 번이 되겠네요. 4번도 적절하다. 다음 미음,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고라는 간접인용의 격조사 활용을 하여서 안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음까지도 적절하다. 그러면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 단원에서는 문장의 짜임을 분석하게 하는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 문장의 뒤에서부터 그리고 서술어부터 찾는 게 제일 편하고 정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생략되지 않는 서술어를 우리가 먼저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2는 보기 1을 활용하여서 이어진 문장에 대해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이다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가형 A는 C와 마찬가지로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져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는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C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되어 있죠. 지금 원인과 결과 그리고 조건이라는 의미 관계로 이어진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의 앞뒤 위치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적절하다. 나영, B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서 지만은 앞절과 뒷절의 관계가 원인 결과임을 나타내 되어 있는데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에서 이 지만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열매는 달지만 인내는 쓰다 라고 해도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영의 말은 잘못되었다. 그 다음 다영, B는 C와 마찬가지로 앞절이 뒷절 속으로 이동해도 문장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 되어 있는데 B는 지금 앞절이 뒤절 속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매는 인내는 쓰지만 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C를 보면 지금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배가 사촌이 땅을 사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우리가 문장의 구조상 이제 이걸 안긴 문장이라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 다영은 B 때문에 잘못되었다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나영, C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서 면은 앞절이 뒷절의 조건이 됨을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 다음 마영, D에서 낱말은 새가 듣은 뒷절 속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D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볼 수 있어 되어 있는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단순한 나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절을 뒷절 속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건 지금 C 그리고 A죠. 그렇기 때문에 예, 잘못되었다. 만약에 옮길 수 있었다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볼 수 있었겠지만 옮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그러면 발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학생들만을 고르면 나영, 다영, 마영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다. 그러면 2-3단원 두 번째로 넘어와서 이제 문법 요소의 활용 함께 볼 텐데요. 먼저 높임 표현부터 볼게요.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 상대방을 높이면 상대 높임법,
그리고 문장의 주체를 높이면 주체 높임법, 그 다음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 같은 행위의 객체를 높이면 객체 높임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높임법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건 기본이고, 또 이 높임법이 각각 누구 때문에 쓰였는지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 문장에서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사용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높임법은 누구 때문에 어떻게 사용되었다까지도 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법입니다. 그러면 이 상대 높임법은 우선 청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을 해둬야 하고요. 어떻게 쓰는 것이냐, 종결 어미를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종결 어미 몇 가지가 있느냐, 총 6가지인데요.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고요. 비격식체의 경우에는 지금 문장의 종류가 달라져도 사실은 종결 어미가 똑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리진 않지만, 격식체의 경우에는 우선 단계가 4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4개를 전부 다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낯선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문장마다, 문장의 종류마다 이 높임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문장이 예시로 제시되었고, 이 문장에 사용된 격식체 등급을 밝혀라 라고 하면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 격식체 등급마다 이름 있는 거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각 문장의 유형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분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격식체와 비격식체, 그리고 격식체 안에서의 등급까지 다 파악을 했다면 사실 청자 높임은 문장에서 종결 어미로 딱 하나로만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주체 높임법은 총 3가지 실현 방법을 통해서 주어, 주체를 높이기 때문에 이 3가지 방법을 모두 놓치지 않고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서 그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높이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 다음 그 주체에게 붙는 격조사가 있겠죠. 주격조사 이나 가 대신에 께서를 사용한다 하는 것도 주체 높임법의 한 가지 실현 방법이고요. 계시다나 잡수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를, 특수한 서술어를 사용하여서 주체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계시다와 잡수시다와 같은 어휘는요, 이 자체가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를 구분해서 형태소 잘못 분리해서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체 높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개념, 간접 높임이 있는데요. 주체 높임법 중에서 우리 높여야 될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처럼 주체와 관련된 사물이 문장에 등장했을 때 우리가 이 사물을 또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 이 사물을 높이는 간접 높임에서는 선어말 어미 의시 혹은 시만을 활용하고요. 특수한 어휘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 문장 한번 보면요. 지금 할머니께서 약속이 있으십니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할머니께서
방에 있는 상황이다 하면 우리가 할머니께서 방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할머니와 관련된 약속을 높이는 간접 높임의 상황이기 때문에 계시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있으십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할머니 자체를 직접 높일 때와 할머니와 관련된 사물을 높일 때 높임의 방법에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문장에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가 있겠죠. 말씀은 계실 수가 없어요. 사람만 계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십니다와 같이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객체 높임인데요.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이 부사격 조사에게 대신에 께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는 거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 서술어를 완전히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이다나 모시다, 배다, 여쭈다와 같은 단어는 이걸 하는 사람이 높임의 대상인 게 아니에요.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행위를 누구와 하느냐 혹은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 모두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서 주체나 객체를 높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어휘가 높임을 나타낸다 해서 그치지 않고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 행위를 하는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면 주체 높임법이 되겠지만 이 행위를 하는 대상이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면 이건 객체를 위해서 사용한 특수 어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높임은 한 번에 여러 가지가 동시에 활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 높임이면서 청자 높임이 사용됐을 수도 있고 혹은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동시에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을 유의해서 하나만 찾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모두를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표현, 시제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일단 시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건 시가 무엇인지 발화 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시와 발화 시 간의 순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제를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 과거 시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현재 시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미래 시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내용 자체는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시와 발화 시 관계 헷갈리지 않게 꼼꼼하게 선지 읽으면서 문제 푸는 게 중요하겠고요. 시간 표현 관련해서는 동작상, 진행상과 완료상에 대한 문제도 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과 완료상은 그 흐름 속에서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이러한 시제 속에서 다시 이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행상과 완료상은 하나의 문법적인 요소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국어에서는 우리가 진행상과 완료상을 모두 본용언, 보조용언의 구성을 활용하여서 먹고 있다, 먹어버렸다와 같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알고 동작상이 본용언, 보조용언 구성으로 표현된다 하는 걸 알면 문제는 다시 선지 꼼꼼히 읽으면 풀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 문제에서 좀 살펴볼 만한 게 어떤 게 나왔냐면요. 똑같이 뭐뭐고 있다의
구성으로 쓰였는데 하나는 진행을 나타내고 하나는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진행상의 경우에는 밥을 먹는 중이다와 같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이 통하는지 의미가 같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완료상을 나타내는 고 있다의 경우에는 버렸다와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 시제를 나타내는 get이나 be가 항상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과 같은 이러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이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쓰였을 때에는 시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 시제와도 함께 쓰일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고향에서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라고 하면 시제를 따졌을 때에는 지금 at, at이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여기 get이 있다고 해서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가 동시에 사용되었다 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때의 get은 시제가 아니라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만큼 문제도 자주 나와요. 우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별개이다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피동 표현의 반대는요. 능동 표현이에요. 능동과 피동이 한 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의 의지에 따라서 주어가 직접 하면 능동문,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당하면 피동문이라고 하는 거죠. 피동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접미사, 이히, 리, 기나 혹은 무엇무엇 되다를 붙여서 새로운 피동사를 만들어서 피동문을 만드는 거죠. 반대로 아어지다나 뭐뭐게 되다와 같은 구성을 활용하여서 통사적인 피동문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때 이 동사는 새로운 동사가 아니다 하는 점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파생적 피동문에 쓰이는 피동사는요 새로 만든 새 단어예요. 그런데 통사적 피동문에 쓰인 예를 들어 풀어지다 의 경우에는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냥 풀다의 활용형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능동문과 피동문은 1대1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기 쉬운 게 모든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 생각한다거나 혹은 피동문이 능동문에서 왔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피동문은 능동문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능동문에서 태어났다라고 보는 건 조금 힘들어요. 왜냐? 경우에 따라서 동작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혹은 동작의 주체를 모를 때 이럴 때에는 우리가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문을 바로 파생적 피동문으로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하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중피동, 지금 학습활동에서도 제시하고 있고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중피동 잡아내려면 결국 형태소 분석을 잘해야 해요. 보여진다 같은 경우에는
보다라는 능동사가 있고 거기에 이라는 피동 접사와 피동 표현을 만드는 어지다가 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중복돼서 사용된 이중 피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려면 결국 형태소를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다음 사동 표현. 사동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사동문의 짝꿍은 주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동하면 주동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요. 피동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동문과 사동문이 항상 1대1로 대응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동문과 사동문 놓고 비교를 할 때에는 이렇게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어야 하지만 무조건 모든 주동문이 모든 사동문 과 1대1로 대응한다라든지 그러한 생각은 사실 실수를 하기 쉬운 생각인 거죠. 다음 내려와서 사동문 역시도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이히리기 우구추와 같은 접사 그리고 사동접사 시키다를 붙여서 파생적 사동문을 만들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사동사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동문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뭐뭐게 하다라는 구성을 활용하여서 통사적 사동문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겠죠. 그 다음, 이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은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동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사동문의 주체가 객체에게 어떠한 동작을 직접 하는 경우 직접 사동이 되겠죠. 그 다음, 사동문의 주체가 사동문의 객체에게 어떠한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 그 경우에는 간접 사동이 됩니다. 이때에는 직접 사동이지만, 이때에는 간접 사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 차이는 흔히 파생적 사동문에는 직접 사동, 통사적 사동문에는 간접 사동으로 해석된다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정 표현인데요. 부정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두 가지가 있죠. 의미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또 길이에 따라서 안 부정문과 지 않다 부정문 같이 짧고 긴 부정문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어휘적인 부정입니다. 우리말에서 단어의 뜻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어휘들이 있어요. 아니다, 없다, 모르다라는 어휘들은 이 자체가 무엇 무엇이지 않다, 알지 못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어휘들을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들 경우에는 아니나 모처럼 부정부사라든지 혹은 머머지 않다, 머머지 못하다와 같은 부정 표현이 없더라도 부정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문 중에서도 긴 부정문의 경우에는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그대로 사용되지 못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명령문과 청유문을 부정문으로 만들 때에는 뭐뭐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뭐지 마 마라, 뭐뭐지 말자라는 보조 용언을 뭐뭐지 않다나 뭐뭐지 못하다 대신에 사용하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부정문 마지막으로 체크할 부분은 바로 부정의
대상에 따른, 부정의 범위에 따른 부정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장에서 부정 표현을 사용했을 때이 부정 표현이 무엇을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예문, 은솔이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에서 부정 표현 지 않다 사용된 거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은솔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과를 먹었다는 것인지, 은솔이가 사과가 아닌 다른 것을 먹었다는 것인지, 혹은 은솔이가 사과를 먹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의 대상에 따른 해석, 기본적으로 이 구조에서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 이 세 가지 의미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강세를 준다든지 보조사, 은, 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 요것까지 기억을 하고 문제 한번 풀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1번, 기억의 사동사는 사동 전미사가 이중으로 결합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예로 키우다, 태우다 등이 있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다와 재우다 비교를 하고 있네요. 자다에서 재우다가 나오려면 자에다가 이 그리고 우 두 개의 사동 전미사가 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동 전미사 이렇게 두 개 붙은 단어들 이따금씩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키우다 같은 경우에도 크다에 지금 이와 우가 붙은 거고요. 태우다도 타다에 이와 우가 붙은 거죠. 이, 우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이와 우 이렇게도 보기도 하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니은은 디귿과 달리 사동전미사를 활용하여 사동주가 피사동주의 행위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의미를 나타낸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형이 나를 방에 숨겼다 에서 숨기는 행위에 참여한 건 형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동주인 형이 지금 나라는 피사동주의 행위에 참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이 저 멀리서 내가 혼자 숨는 걸 지켜본 상황이 아닌 거죠. 형이 나를 방에 숨게 했다와 비교를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3번, 디귿은 니은과 달리 파생적 사동문으로 만들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가다에 이 가다의 경우에는 지금 가게 하다라는 통사적인 사동문 외에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죠. 파생적 사동문을 만들기 위해서 뭐 가이다, 가우다와 같은 것 할 수 없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기억에서 디귿은 모두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로 바뀌었다 되어 있는데,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주어 동생이 목적어 동생을로 내가가 나를 아이가 아이들과 같이 주어가 모두 목적어로 바뀐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5번, 기억에서 디귿은 모두 주동문이 사동문이 될때 새로운 행위 주체가 사동문의 주어가 된다 되어 있는데요.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될때 새로운 행위 주체가 등장을 하죠. 언니가, 형이, 어머니께서, 그리고 이 주어들이 결국 재우는 행동, 숨기는 행동, 학교를 가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까지도 적절하다. 그러면 2번에 정답은 2번까지 되겠네요. 그 다음 17번, 보기 2에 사용된 높임의 표현들 한번 찾아볼 텐데요.
다경아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안경을 가져다 드리라고 말씀하셨어라는 문장 종결어미 보면 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상대 높임이 사용되지 않았다. 다경이를 높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누가 말씀하셨나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행위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주격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체 높임 사용되었다. 그리고 안경을 누구에게 가져다 주나요? 부사어인 할머니 높이고 있죠. 에게 대신에 께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가져다 주다가 아닌 가져다 드리다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어휘 드리다를 통해서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답 1번 찾을 수가 있네요. 그 다음 부정표현과 관련된 문제 23번 보면요. 안부정문이 크게 단순 부정을 나타내거나 의지 부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의미가 다른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다가 별로 안 깊다 되어 있는 건 단순한 부정이죠. 건물이 전혀 안 높다, 물이 안 깨끗하다, 푸르지 않다, 전부 다 단순히 그 상태가 아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단순 부정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4번, 그녀는 끝내 울지 않았다에 지 않다는 그녀가 울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만 의지에 의한 부정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고요. 23번의 정답은 간단하게 4번이 됩니다.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른 표현들에 비해서 쉽게 풀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까지 문장 표현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단원 담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화란 우선 무엇인가 알아야겠죠? 우리가 무엇을 말로 표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말, 발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담화란 무엇인가? 이러한 발화가 둘 이상이 연속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담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발화가 연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담화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은솔이와 재호의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은솔이도 지금 발화를 했고요. 재호도 지금 발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명확하게 어떠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을 주고받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솔이와 재호가 이야기한 건 담화라고 보지 않는 거죠. 담화는 결국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때 성립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담화를 이루는 발화들이 하나의 주제 또는 내용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담화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우선 담화는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 화자가 있어야 하고요. 듣는 사람 청자가 있어야 하며 이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전달해야겠죠. 발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어떠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 청자, 발화, 맥락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은솔이와 재호의 대화로 돌아오면 은솔이의 경우에는 지금 혼잣말을 하고 있어요. 화자도 있고 발화도 있으며 또 맥락도 존재하죠. 하지만 청자를 가정하고 그 청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담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호의 경우 지금 은소리라는 청자가 있고 또 발화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았을 때 화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것을 전달하겠다라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담화라고 보지 않는 거죠. 방금 보았던 제호의 사례처럼 담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담화의 내용,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담화 내용이 일관된 목적이나 주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담화가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담화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 여러 가지 형식적 장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이고요. 이러한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을 통해서 각 발화가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담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학습 활동 첫 번째 보면서 우리가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담화가 이루어질 때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구어 담화라고 하고 문자, 글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문어 담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어 담화의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어 담화에 비해서 더 문법적이고 체계적이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구어 담화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속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문어 담화에 비해서 덜 정교하고 덜 체계적이고 비문법적인 표현이나 단어의 반복 등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가에서 여기 이거 음과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구어 담화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을 알수 있어야 됩니다. 둘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담화 상황이 아닌 사례를 놓고 이것이 담화로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는데요. 학습 활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도서관에서의 조용히의 경우에는 지금 담화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화자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청자 역시 구성 요소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화, 조용히라는 발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발화 역시 그 의미가 명확하고 의도가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발화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담화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이 이유도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지문부터는 우리가 담화의 맥락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담화의 맥락은 우리가 담화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선은 크게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언어적 맥락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맥을 말하는 겁니다. 앞뒤 발화에 나타난 언어 표현이나 내용의 흐름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맥락을 의미하는 거고요. 대용 표현과 매우 관련이 있는 맥락인 거죠. 이러한 언어적 맥락은 동음이어나 다이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언어적 맥락을 고려하여서 지시 표현이나 대용 표현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묻는 그런 내용의 선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언어적인 맥락인데요. 이 비언어적인 맥락이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었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비언어적인 맥락은 다시 좁은 의미의 맥락 그리고 넓은 의미의 맥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맥락, 그 담화를 둘러싸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황 맥락이라고 하고요. 화자, 청자, 주제, 목적, 그리고 시공간적 배경이 상황 맥락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상황 맥락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발화를 제시하고는 해당 발화가 상황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의 문제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여기서 예를 들고 있듯이 똑같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친구들과 대화할 때 괜찮아 하는 건 위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학급 회의에서 말을 할 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절의 의미를 가진다 하는 거죠. 이러한 의미 차이가 비언어적 맥락 중 상황 맥락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거나 말을 들을 때 혹은 글을 읽거나 쓸 때 상황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좀 더 큰 맥락입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이죠. 해당 담화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맥락으로 문화라든지 역사적, 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이념이나 가치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려하지 않으면 발화 내용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의사소통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리고 어른들과 대화할 때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언어 표현을 다르게 하죠. 이것도 사회문화적 맥락의 예시에 해당을 하고요. 또 외국인과의 문화 차이 이런 것들도 모두 사회문화적 맥락에 해당을 합니다. 지역, 세대, 성별 그리고 문화권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이건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것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는 활동에 여기 우리와 관련된 표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국어에서는 공동체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영어의 나의 학교 혹은 나의 가족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잘 알지 못한다면 이것을 말 그대로 너와 나의 학교와 같이 이해를 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이 서로 사용하는 말이 조금씩 다르죠.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서로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다음,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도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러한 광고를 왜 하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이러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이기 때문에 광고에서 이러한 인식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학습활동에서 또 출제가 자주 되었던 부분 바로 구어 담화에서 문장 성분의 생략이
일어났지만 어떻게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우와 주원의 말을 보면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다 생략하고는 거의 하나나 한두 개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우는 지금 재호와 현우의 행방을 묻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 잘 전달하고 있고 또 주원은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자체는 문제 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어요. 생략이 다 됐는데도 왜 이게 가능하냐? 바로 재호는 어디 갔어? 라는 지우의 첫 번째 발화를 고려해서 이러한 언어적 맥락을 바탕으로 말을 주고받을 때 알아서 생략된 내용들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한 내용과 관련이 있으면 이건 전부 언어적 맥락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아까 상황 맥락 이야기할 때 괜찮아 예시를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대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예시를 들어서 상황이 달라지면 똑같은 발화라 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된다 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입학을 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거라고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 대학교 근처에서 그냥 행인에게 물어본다면 이건 한국 대학교에 정말 도착하는 가는 길을 물어보는 것이다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상황 맥락이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발화라도 다르게 해석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가에서 다에 맞는 담화의 맥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가에서는 지금 A 학생과 B 학생이 똑같은 내용의 발화를 했어요. 한국 대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A 학생에게는 지금 대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갈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B 학생에게는 건널목을 지나서 직진하다가 첫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보여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이 나오게 된건 결국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서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달리 했기 때문인 거겠죠. A 학생은 한국대를 다니는 학생에게 물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입학을 하는 방법을 묻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반면에 B 학생은 한국대학교에 가는 길에서 지금 물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생이 그냥 가는 길만을 설명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나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인이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국의 문화,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 편하게 맛있게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구나 하고 숨어 있는 의미를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화, 이러한 언어 관습이 있다는 걸 모른다면 말 그대로 차린 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당황해 할수 있겠죠. 음식이 많은 상황에서 차린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황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이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건 결국 이 말에 담긴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다. 추운 교실에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선생님이 창문이 열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창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죠. 창문이 열렸으니까 닫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추운 교실에 창문이 열려 있다는 상황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역시도 가와 마찬가지로 상황 맥락에 해당한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2단원 네 번째 담화 함께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